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인서점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사상가인 레프 톨스토이 단편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면서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악마의 유혹. 아주 옛날 어느 곳에 마음씨 착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많은 재산과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착하기로 소문난 그 부자는 하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온 세상을 찾아봐도 우리 주인어른만큼 어진 사람은 없어. 먹을 것도 넉넉하게 주시고 또 입을 것도 좋은 것만 주시지. 게다가 일할 것도 알맞게 주셔서 우리를 너무 과로하게 만들지 않거든. 또 누구에게도 나쁜 감정을 갖게 하지 않으며 큰 소리로 꾸중하는 일조차 없어. 하인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고 잘못도 없는데 벌을 주거나 때리고 못 살게 구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전에 하인들에게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지 않는 부자들도 많은데 우리 주인 어른들은 그런 부자들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르지. 그럼 우리 주인은 언제나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는가.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고 또 그 속에 얼마나 따뜻한 은혜가 넘치는가. 이런 주인은 어디를 가도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하인들은 이렇게 항상 입을 모아 주인을 칭송했다. 이것을 본 악마는 은근히 화가 났다. 주인과 하인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다. 악마는 생각했다. 이놈들을 좀 싸우게 할 수 없을까? 어디 한번 주인을 미워하는 기운을 넣어보자. 악마는 국립 끝에 아레브라는 하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 악마는 아레브에게 다른 하인들도 주인을 미워하도록 이를 꾸미라고 명령하였다. 네, 알겠습니다. 곧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레브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하인들이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사이에 모여 앉아 여전히 주인 자랑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 자리에 끼어 있던 아레브는 큰 소리로 불평을 하였다. 이봐요, 당신네들은 밤낮 주인 자랑을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좋아한다고 주켜 세우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소? 악마라도 자기를 칭찬만 하면 좋아할 것이요. 우리들이 항상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부지런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싫은 소리를 할 것이 어디 있어야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금방 눈치채고 척척 알아서 하니까 좋아할 수밖에.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덮어놓고 칭찬할 것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어떤 사람은 수긍하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의 의견을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벌을 받소. 우리 주인은 어릴 때부터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오. 그러나 아레브는 계속 엉뚱한 소리만 했다. 그럼 일부러라도 무슨 일을 저질러봐. 다른 주인들처럼 야단치지 않나? 흥, 악명 높은 부자들보다 더 심한 벌을 줄지도 모르지. 이렇게 해서 시비가 벌어졌다. 결국 하인들은
두 패로 나뉘어서 내기를 하기로 했다. 아레브는 착한 주인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는 편이 되었다. 만일 주인을 성나게 하지 못하면 자기의 외출복을 내놓기로 하고 반대로 주인으로 하여금 성을 내게 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다른 하인들의 외출복을 몽땅 가지기로 약속되었다. 만약 아레브가 잘못해서 주인에 의해 감옥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하인들이 책임을 지고 아레브를 구해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아레브는 어떻게 하면 성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기에 바빴다. 아레브가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이었다. 그가 치는 양 중에 아주 값비싼 순양이 있는데 주인은 그 양을 무척이나 아꼈다. 그래서 아레브도 이 양만큼은 무척이나 정성을 기울여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레브는 얼마 동안 궁리 끝에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속으로 부르짖었다. 어디 두고 봐라. 주인을 화나게 만들 테니까. 아레브는 한 패들에게 자신 있다는 눈빛을 보였다. 하인들은 모두 긴장된 얼굴을 하고 여기저기서 아레브가 도대체 어떤 일을 꾸며 주인을 화나게 하는지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악마도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뜰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주인이 손님들에게 자기 자랑거리인 양들을 보여주려고 뜰로 나왔다. 그를 따라 온 손님들이 양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다. 마침내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순양을 보여주려고 손님들에게 말했다. 다른 순양들도 좋은 것이지만 저 뿌리 꼬인 순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놈을 내 눈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함께 몰려있던 양들은 사람들이 떼지어 가까이 오자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했다. 양들이 흩어지자 손님들은 어느 양이 비싼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조금 있다가 조용해져서 양들이 다시 모이고 그 수놈이 조용히 다가오자 아레브는 양들을 마구 두들겨 놀라게 하자 양들은 다시 소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들이 다시 뒤섞이고 말았다. 손님들의 눈으로는 어느 놈이 순양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게 되자 주인은 아레브를 불렀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다. 아레브, 수고스럽지만 저 뿌리 꼬인 수놈을 살짝 잡아서 이리로 끌고 오게. 주인이 부드러운 말로 부탁했다. 아레브는 성난 사자 같은 기세로 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 값비싼 양의 수놈의 털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한 팔로 양의 왼쪽 앞발을 잡아채 번쩍 들어 올리는가 싶더니 주인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순식간에 그 양의 다리를 비틀어버렸다. 그러자 껍질 벗기는 보리수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값비싼 양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아레브에게 걸려 그만 무릎 아랫뼈를 꺾이고 만 것이다. 순양은 몹시 아픈 듯 구슬픈 소리를 내면서 주저앉고 말았다. 부러진 왼쪽 다리가 꼬여 나무 막대처럼 힘없이 늘어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그 광경에 손님과 많은 하인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악마는 아레브가 자기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일이 잘 되어가는구나. 주인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놀라 소리를 지르더니 그만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손님과 하인들은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주인은 얼마 동안 숨을 가다듬더니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몰아내기라도 하려는 듯 고개를 몇 번 저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잠시 후 불쾌했을 때 일어나는 구름은 서서히 없어지고 또한 얼굴에 노여운 기운도 사라지면서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주인은 그 얼굴로 아레브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아레브야, 너는 너의 주인의 말을 듣고 나를 화나게 할 모양이구나. 그러나 너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내 주인은 너의 주인보다 훨씬 강해. 너는 나를 화나게 하지 못해. 그러나 너는 너의 주인을 화나게 할 수 있지. 너는 내게서 벌을 받을 것이 두렵고 자유스럽게 되고 싶겠지. 아레브야, 나는 너를 벌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손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너에게 자유를 주마. 자, 이제 너는 내 하인이 아니야. 어서 곧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주인은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악마는 화가 나서 이를 갈고 날뛰다가 그만 나무 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는 금방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어디로 사라지고 말았다. 연금 받는 사형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경 근처 지중해 연안에 모나코란 작은 왕국이 있었다. 왕국의 인구는 모두 합쳐 7,00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시골 도시도 그보다는 인구가 많다고 할 것이다. 왕국의 땅을 나누어 보면 한 사람에게 1에이커의 땅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왕국도 왕이 있고 궁궐이 있으며 신하도 있고 주교도 있고 물론 군대도 있다. 군인의 숫자는 비록 60명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엄연한 군대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백성들은 세금을 낸다. 담뱃세와 주세, 그리고 인두세가 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지만 그 숫자가 극소수에 불과했으므로 왕이 새로운 세원을 찾지 못했다면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 신하들과 관리들을 먹이지 못하고 왕 자신도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그 특별한 수입원이란 사람들이 룰렛 게임을 즐기는 도박장이다. 사람들은 도박을 즐겼고 돈을 따든 잃든 간에 주인은 일정 지분을 항상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도박장의 주인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왕에게 바쳤다. 주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바쳤던 이유는 그것이 유럽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박장이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영주들은 과거에는 그와 같은 도박장을 운영하였지만 얼마 후에는 도박장 운영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이유는 도박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폐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와서 행운을 시험해 본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걸었다가 결국 잃고 만다. 그 다음엔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도박에 걸었다가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절망감으로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거나 권총으로 자신을 쏜다. 이런 폐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치자에게 도박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건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모나코 왕에게 그런 건의를 할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모나코 왕국은 독점적으로 도박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모나코 왕국으로 왔다. 따라서 손님들이 돈을 잃든 따든 왕은 거기에서 수입을 얻었다. 정직한 노동으로는 돌로 만든 궁전을 얻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도박이 더러운 사업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왕도 살아야 하고 술과 담배에서 걷어들이는 수입도 따져보면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왕은 도박을 허가해 주었고 거두어들인 돈으로 진짜 왕의 궁전처럼 호화롭게 궁전을 꾸밀 수 있었다. 이 왕국에도 대관식이 있고 아련식이 있다. 모나코 왕은 상과 벌을 내렸고 사면도 내렸다. 또한 모나코 왕국에서도 의회와 의원회의 법과 재판소가 있었다. 다른 왕국과 똑같았지만 규모가 작을 뿐이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왕국에서 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 평안히 살았기 때문에 처음 겪는 사건이었다. 재판관들이 최대한의 격식을 차리고 한자리에 모여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관,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있었다. 그들은 수없이 갑론을박을 하다가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그들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범인을 교수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그때까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 그들은 판결문을 왕에게 제출했다. 왕은 판결문을 읽어본 후 재가해 주었다. 범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들에게는 사형수를 집행할 기구가 없었고 형을 집행할 집행관도 없었다. 그래서 장관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가 그들에게 사형수를 집행할 기구와 전문가를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로 했다. 또 그렇게 해준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했다.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답장이 왔다. 기구와 전문가를 보내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모두 1만 6천 프랑이라고 했다. 답신을 왕에게 보냈다. 왕은 그 답신을 읽어본 후 얼마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불안당은 그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으므로 좀 더 싸게 할 방법은 없는지 1만 6천 프랑이라면 국민 한 사람에게 2프랑 이상을 나눠 줄 수가 있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다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가 소집되었다. 의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이탈리아 왕에게 보내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공화주의자들이어서 왕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탈리아는 같은 군주이므로 더 싼 값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지가 보내졌고 즉시 답장이 왔다. 이탈리아 정부는
그런 기구와 전문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1만 2천 프랑을 요구했다. 프랑스보다 싸기는 했지만 여전히 너무 비싼 것 같았다. 그 불안당은 그 정도의 돈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게다가 세금을 따져도 1인당 2프랑 정도가 되었다. 또다시 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을 벌였다. 혹시 군인이라면 그런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군을 불렀다. 그 제인의 목을 칠 만한 군이 없겠소. 전쟁 시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소. 사실 군인들은 이런 일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오. 그래서 장군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문제를 말했다. 그들 중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말해보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군인이 없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는가? 장관들이 모여서 수기를 거듭했다. 그들은 의원회를 열었고 자문단을 만들었다. 소위원회도 만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하면 왕은 자비심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비용도 절감할 것 같았다. 왕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종신령을 가둘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조그마한 감옥 같은 것은 있었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만한 철문이 달린 감옥은 없었다. 그들은 고심 끝에 그런대로 사용할 만한 감옥을 찾아내어 젊은 죄수를 그곳에 가두고 그를 지키도록 간수를 배치했다. 간수는 죄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궁전 부엌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죄수에게 주는 일도 해야만 했다. 죄수는 그렇게 1년을 갇혀 지냈다. 1년이 흐른 뒤 왕은 그 해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았다. 그런데 새로운 지출 항목이 있음을 발견한 왕은 그것이 제수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임을 알았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특별한 간수의 급료와 제수의 식비도 있었다. 모두 합해 1년에 600프랑이 넘었다. 게다가 제수는 아직 젊고 건강해서 앞으로 50년은 더 살 것 같았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보통 문제가 아님을 깨달은 왕은 장관들을 불러 모았다. 저 불안당을 처리할 좀 더 값싼 방법을 찾아야 되겠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간수를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다른 정관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죄수가 달아날 겁니다. 처음 말했던 장관이 다시 말했다. 그놈이 달아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들은 그들이 상의해서 내린 결과를 왕에게 보고했다. 왕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간수가 해고되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제수는 밖을 내다보고는 간수가 보이지 않자
먹을 것을 가지러 직접 왕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주어진 음식을 받자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음 날에도 제수는 똑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먹을 것을 받으러 갔다. 달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상의했다. 아예 그 녀석에게 솔직하게 더 이상 가두어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법무장관은 제수를 불러오도록 했다. 장관이 물었다. 왜 너는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너를 지키는 간수도 없는데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왕께서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하셨다. 제수가 대답했다. 감히 왕께서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판결로 제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죠. 게다가 저는 일자리도 더 이상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여러분은 저를 처형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신령에 처하고 간수를 두고 먹을 것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여러분은 간수를 해고하여 제가 직접 먹을 것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제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한 번 의회가 소집되었다. 이제 그들은 어떤 방법을 고안해낼 것인가? 제수는 떠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제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는 1년치 연금의 3분의 1을 선불로 받은 뒤 왕의 땅을 떠났다. 기차로 겨우 15분의 거리였다. 그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국경선 바로 너머에 정착했다. 그곳에 땅을 사서 채소를 가꾸어 팔면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는 정해진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연금을 받으러 갔다. 연금을 받은 후에는 부박장으로 가서 2-3프랑의 돈을 걸었다. 딸 때도 있었고 잃을 때도 있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평화롭고 즐겁게 살았다. 사람의 목을 베거나 감옥에 쳐넣어 가두어두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다행이었다.